네, 저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근무하는 채취증거팀장 최영진입니다. 채취증거견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패가스를 인지를 하면 뒤져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. 그러면 이 넓은 한강에서 장소를 특정하게 되고요. 그렇게 특정이 되면 수중드론을 투입을 시켜서 실종자를 수색을 하게 되고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장소를 알려주면 저희 과학수사 스쿠버 요원이 그 현장으로 투입이 돼서 실종자를 인양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. 수중에서 사망한 실종자들이 부상하기 전까지 3일에서 9일 정도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. 이 수중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 지금 특별한 방안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채취 증거견의 이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장소를 특정하게 된다면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. 2016년부터 채취증거견 운영관으로 일을 했는데요.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를 발견했던 거고요. 그리고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때 26층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7일간 구조작업 끝에 사망상태로 발견한 사건이 있었고요.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사고 있었을 때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마지막 실종자 찾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명체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마 저희 핸들러가 전부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국 최초의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아니면 방화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경찰견 중에서 추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수중 훈련까지 마무리가 되면 추적을 할 수 있는 견을 육성을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화이팅!